연습들 중 연습 중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 지금 유럽의 K-POP 열풍 아주 난리 났잖아. 그걸 주도하신 신동엽 프로듀서님. 그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저희 시크릿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자, 뭐 너희 사장님 부탁한 건 딱 하나야. 해외 시장 진출하게 해달라고. 해외 시장 나가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새로운 멤버들을 데리고 왔거든. 그 멤버들이 시크릿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야. 자, 얘들아 들어와. 피디님, 저희 팀이랑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바로 그거야. 영미랑 세영이 그리고 제이비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뉴욕 한람가에서 내가 직접 이렇게 뽑은 애들이야. 먼저 세영이는 북미 남성들을 공략하기 위한 뮬란 남자 알았어, 뮬란. 그치, 뮬란. 그리고 이쪽은 좀 물란이야. 제이비가 FX의 엠버를 능가하는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제이비, 이제 새로운 시크릿 멤버가 됐으니까 중성적인 매력 보여줘. 보여줘. 제이비. 자, 이렇게 지금은 좀 서먹서먹하겠지만 앞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면 해외 시장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네. 자, 먼저 이번 앨범 타이틀곡 I'm in love. 네, 한번 볼게, 한번. 네, 자, 네. 음악 주세요. 너희들 그렇게 대놓고 비웃지 말라고 그랬지. 어쨌든 이렇게 특징 없는 안무로는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희 안무가 어디가 어때서요? 자극이 없잖아, 자극. 너 뉴욕 남자들이 너희 춤 보면은 쌍욕해, 쌍욕. 자극이 없잖아, 뭔가 끌어당기는 게 없잖아. 자, 영미야 보여줘. 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네. 서양 남자들은 이런 춤추면 그냥 완전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오케이? 아니 혹시 뉴욕 남자들은 다 변태예요? 이렇게 촌스러워가지고 이게 변태가 아니야. 언제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놀래. 이런 것들을 좋아해. 한국이랑 좀 다르다고. 아니, 뉴욕 안 가고 싶어? 메디슨 스퀘어 가도 이런 데서 무대 쓰고 싶잖아. 네, 그럼요. 오케이? 자, 준비됐지? 네. 이걸 보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 자신 있게. 자. 네. 가자. 아니 다들 뭐 처음이니까 뭐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고 뭐 그런 건 이해해. 그래도 다 나름대로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데 효성아 왜 못해? 누구 가슴이야? 네 가슴이야. 남의 가슴이 아니야. 아니 내 가슴 내가 하겠다는데. 자 영미야 그 디테일을 좀 가르쳐줘라. 아이씨 가슴에 소울이 없네. 아니 자, 왼쪽, 오른쪽, 밑으로, 일자 위로, 왼쪽, 오른쪽, 밑으로, 영미야! 너 왜 뭐 너랑 스타일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가르쳐? 아니, 완전 최선도 아닌데. 어? 자, 가슴춤은? 가슴춤은? 잠깐, 피디님. 민망하니까 같은 여자인 제가. 연예인!
괜찮나 이 새끼 진짜. 어떻게 하냐면요. 아 잠깐만.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막 떠올랐어요 지금. 필요 왔어요. 필요 왔어. 필요 순간적으로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정말로. 좋아. 자 한번 자 음악 주세요. 뉴욕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아. 어?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자 방금 마지막에 턱이 치는데 제이비가 지금 되게 아직 부족해. 제이비 그만하자 이 녀석아. 야 눈치 깐 것 같아. 지난번 매직 춤 출 때 그 턱이 춤 그것도 한번 보여주자. 그걸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데 자 한번 봐. 자. 아, 브라질에서 그렇게 털었다간 이게 삼바 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털기 춤은 제 전매 특허인데요. 아무도 절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제이비 털기 춤 뉴욕에서 먹힌 털기 춤 한번 보여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은이 한번 그 애교스럽게 네. 노래 부르면서 춤춰볼까? 네, 애교 있어요. 애교 유럽 사람들은 네. 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음악 주세요. 스톱 마음에 안 드세요? 귀여운 척을 하면 안 되고 귀여워야 돼요. 예쁜 척을 하면 안 되고 예뻐야 돼. 자, 봐봐. 자, 유럽 사람들. 사람들한테 맞게 미국 사람들한테 맞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잘할 수 있겠지? 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PD님. 아우 자세가 됐잖아. 사실 우리 하나가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이름 때문에 이게 햄버거한테도 인지도가 밀려서 많이 속상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해외 시장만 제대로 딱 진출하게 되면은 네 이름 딴 햄버거도 나와. 하나버거. 진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은행도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저 이름 따라 할까? 하나은행. 막 여행사도 하나투어. 대박. 지금 들으면 좀 생소하고 이상하겠지만 진짜 성공하면 그런 은행 여행사가 생길 수 있어. 앞으로 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제대로 해가지고 뉴욕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버리자고. 오케이? 네! 자 가자!